할렐루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맨날요 오면서 한 시간에 한 시간 반쯤 걸리니까 제가 했던 특강 같은 것들을 틀어놓고 오거든요. 근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제가 용을 참 많이 씁니다. 네, 강의를 할 때 막 용을 쓰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안 재우려고. 네, 안 재우려고 그래갖고 아이고 오늘은 좀 얌전하게 해야지 얌전하게 해야지 하는데 막상 도착해서 보마 또 용을 쓰고 있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얌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얌전하게.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나도 요래 얌전하게 할 줄 아는데 오늘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자, 제목이 이래요. 태어나면서부터 눈 먼 사람을 고쳐주시다. 자, 눈이 멀었다는 것. 그러니까 교환복음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떤 굉장히 영성적이고 어떤 영적인 차원의 것을 이 지상 차원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애써 비유로 설명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멈이라는 주제 역시도 단순히 그냥 실제로 눈이 멀어 있는 어떤 한 사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탓 없이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시작부터 눈이 멀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그와 동시에 더불어서 실제 눈이 먼 사람, 아니면 실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뭐 소아마비라든지 왜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어떤 장애를 지니고 살아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다 포함해서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된 관점은 과연 눈 멀었다는 것의 영성적인 관점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눈이 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 보이죠? 너무 쉬운 질문이었나? 눈이 멀면 불편합니다. 눈이 멀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쉽게 건너는 신호등인데 자기는 굳이 덕덕덕덕덕덕덕 이렇게 찝어가지고 신호등 찾아가 그 신호등 옆불대기에 스위치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나마 그것도 옷에 달린 게다. 옛날엔 그런 게 어딨노? 그죠? 예? 옷에 딱 누르면 뚜두두두뚜두두뚜 하면서 이제 길도 가게 만들어주고 또 보도블록 위에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을 따로 가운데 딱 설치해가 따락따락따락 하면서 이제 가도록 만들어놨잖아요. 하지만 이든 저든 불편합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불편함이 있는 이들, 무언가를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들, 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환경 안에서 조성되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눈 먼 사람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육체의 눈을 뜨면 육체의 좋은 것을 쉽게 취할 수 있겠죠. 아, 여기 물이 있구나 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이 물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먼 상태라면 아, 목마르다. 이건 뭐지? 이거는 책이구나, 책. 이거는 천이고. 이건 마이크네. 이건 전선이고. 한참을 찾다가 찾을 수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들의 영혼은 무언가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을 채워주고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생명의 물을 찾죠. 눈 뜬 사람이라면 쉽게 찾고 어디서 찾을는지를 알아서 그걸 쉽게 찾아서 그 이득을 누리겠죠. 하지만 눈이 먼 사람이라면 정말 자신을 생명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찾는 동안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전선도 만지다가 전선이 까져있는 걸 몰랐어. 하기도 하고 또 만지다가 옆불대기에 누가 싸놓은 똥도 한 건드려보고 또 만지다가
좀 촛불에 손가락도 뒤보고 생쇼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인간은 참된 행복이라는 걸 찾는데 그걸 찾다가 약도 해보고 간통도 해보고 도둑질도 해보고 또 뭐 있겠노? 뭐 하여튼 할 만한 거 거짓말도 해보고 사기도 쳐보고 왜 그러죠? 그런 걸 통해서 그거에 나한테 얻어다 주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걸 하지. 맞죠? 근데 잘못 짚었던 거죠. 눈이 멀어 있었으니까. 눈을 뜨고 있었더라면 바로 가서 찾았을 무엇인가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것이 결정되어서 태어납니다. 부모님 골랐던 사람 손 안 들어 보이소? 네, 요 부모하고 요 부모 보자. 요 둘 중에 누구 왔고 아빠는 요 사람 할래요. 엄마는 한번 보자. 아이 마 저 사람은 말이 저리 많어. 저 사람 딱 채워 보이지. 딱 잡다. 아요 요 아줌마 좋겠다. 이래 부모 선택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눈 또 으아 해 보이길래 우리 엄마 아빠 늑 쳐다보고 있네. 그 중에는 아빠도 안 쳐다봐. 와 아빠가 누군지 몰라. 그런 케이스들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특정 환경에 처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릇된 방향이 심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뭐 말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의 영향, 지역의 영향, 내가 사는 곳의 영향, 맹모삼천지교 들어보셨죠? 자식 새끼 교육 하나 시키려고 여도 갔다가 저도 갔다가 저도 갔다가 이사를 수도 없이 댕긴 거예요. 자, 그렇게 눈먼 사람에 대해서 간주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감을 잡으셨죠? 출발! 합시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스승님, 누구 죄입니까? 저희가 왜 누가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그가 지닌 것은 장애이고 물론 죄도 있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가 생기지 자기 안에. 근데 그가 태어나면서 눈이 멀었다는 그 환경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배경, 환경 그 자체는 우리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서 드렸습니다. 하느님은요,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한 사람이 지자랑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자기가 지가 잘나서 이런 일을 해냈다라고 할 만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세요. 하느님은 그 사람에게서 힘을 쭉 다 빨아당기 봅니다. 그 사람이 그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게끔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만 일이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요. 자, 그래서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오늘 날도 꾸무리하고 한데 막 피곤하면 그냥 푹 주무시세요. 그게 오히려 내가 마음이 더 편할 것 같다. 막 애쓰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잠 안 오면 그냥 쳐다보고 있고 아니면 그냥 푹 주무시세요. 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낮과 그리고 또 조금 이따 예수님이 밤을 언급합니다. 분명히 두 다른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잠시만 저 교구청에서 연락. 여보세요. 네네네. 이병훈 신부님이요? 네네네. 제가 지금 경남 양산시에 있어서 제 방은요 6820이고 예 아니 뭐 그러니까요 제 방은 6
8820이고 들어가셔서 아무 파지나 골라입으시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우리 비서시모님 연락하셨어요. SOS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 어디까지 하다? 이거, 아, 낮과 밤. 낮이라는 분명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낮이라는 시간대는 우리에게 빛이 주어지는 시간대예요. 왜? 우리가 장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낮이 아니면 빛이 없으면 지금은 과학 문명이 발달해갖고 이 뭐고 전구가 있잖아요. 형광등이 있고 그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 그죠? 우리 할머니 체험담 들어보마 바느질 하려고 등불 하나 켜는데 등불은 또 뭐 비싸다 하던가? 호롱불 호롱불을 켜고 촛불이 비싸다 했나? 하여튼 뭐 그래 그것마저도 아껴 써야 될 시기였고 쪼매 하다가 불 꺼본데 돈 아깝다고 몰라 나는 몰라요 나는 그런 시대에 안 태어났어요 나는 눈 떠보이게 흑백 TV가 눈앞에 떠 있더라 1977년생이라서 잘 사는 때 태어났어요 집에 자동차도 있었고 포니2 끌고 다니는 기억납니다 내가 끌고 다닌 거 알고 다니네 내가 끌고 다니 아버지가 끌고 다니지 자 근데 옛날에는 우리 고대로부터는 사람들은 낮이라는 시간대와 밤이라는 시간대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여름에 비가 오고 장마가 지고 사람들이 일손에서 사람들을 떼어놓고 옛날은 농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손에서 잠깐 떼고 오늘 같은 날은 자야 되는 날이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뭐 자야 돼. 그래 잠옷이거든 저항하지 말고 내 허락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주무시세요. 안 가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가슴 아프다. 자, 낮이라는 시간대 빛이 있고 우리가 뭐 사물을 분별할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아 이것은 성경책이구나 아이고 빛을 비춰보니까 이건 마이크구나 하는 시간이 있는데 나중에 되면 그 햇빛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밤이 도래를 하는데 밤이 도래를 하고 나면 눈이 아무리 좋아도 보이는 게 얼마 없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보름달이 뜰 때나 희미하게 사물들이 보이지 그마저도 없을 때는 그야말로 칠흑 같은 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빛 없는 곳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 됩니다. 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된다. 우리에게 낮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자, 이제 그 육체적인 낮 육체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는 낮 시간대를 영성적인 낮으로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에게 가르침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누군가 이것이 옳다 이것은 그러다 하는 지표를 분명히 짚어줄 때 누군가가 내 곁에 있으면서 나를 도우려고 시도할 때 누군가가 나의 어둠을 일깨워주려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낮이에요. 낮. 물론 그걸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느끼느냐. 아, 좀 내 좀 가만히 놔두지. 아, 또 내 뭐 한다고 뭐라고 한다. 아이고 내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놔두지. 또 그걸 뭐하게 한다. 라고 그 사람은 거부감을 느낄 거예요. 낮이 다가오는 동안. 근데 그 시간은 낮이에요. 낮. 그럼 나중에는 뭐가 다가올까요? 밤이 다가오겠죠. 밤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조력이 다 끊겨버리게 됩니다. 끊겨버리게 돼요. 지금 저를 따라오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제 체험 안에서 열심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무언가 가르침이 주어지고 배움의 시기가 존재하는 동안은 여러분은 낮 속에 있는 겁니다. 낮 속에. 그러면 그 낮 속에서 있는 동안 일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일할 줄을. 일을 해서 나를 훈련시켜놓고 자 밤이면 일이가 다가와요. 밤이면 나를 해칠 수 있는 요인들이 강도가 언제 일하죠? 낮에 일합니까? 아니요. 밤에 일하죠. 왜? 안비야. 잘 세비거든. 잘 비마. 뭔 세비거든. 제가 어제 볼리비아에서 왔는 후배 신부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이제 제가 머물던 곳이었죠. 그 동네에 최근 들어서 범죄량이 굉장히 급증을 했대요.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니까. 그러니까 익명성 속에서 범죄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신부님이 얘기해요. 우리 동네는 그런 일 없다. 왜요? 그 동네는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제가 있는 어좁잖은
도심지, 그러니까 저는 도시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도시 빈민가를 형성한 곳에서 사목을 했고, 그래서 그 지역이 갈수록 사람이 인구가 유입되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범죄율이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네가 날 모르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그라이끼네 내가 너그 집에 가서 멍갈새비 와도 너는 날 모르겠지 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잘 알면 동네 사람이 철수 아들내미가 몇 살인지, 그 집에 자석이 몇 명인지, 어? 그 사촌이 어디 살고 언제마다 한 번씩 놀러오는지 알면 그 조카가 놀러를 와도 금방 아는 거예요. 동네 돌아다니기만. 옛날에 우리 동네 그 시골 마을들이 그랬을 거야. 그죠? 그래, 그런 집안에는 잘못하다가는 어르신한테 줄줄이 땅콩을 혼납니다. 맞죠? 큰아버지한테 한 차례 얻어맞고, 작은아버지한테 한 차례 얻어맞고, 외숙모한테 꾸중 듣고, 이모한테 꾸중 듣고, 난리 북새통일기라. 근데 우리가 모르면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죠. 밤이라는 시간이 도래를 해요. 밤이라는 시간이 도래하기 전에 보수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뭘요? 우리 집에 물 셀 틈은 없는지. 자, 지금은 낮에 비가 오니까 뭐 아까도 창문에 비가 들어오니까 막 창문 닫고 일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깜깜한 밤중에 어디서 물방울이 뚝 떨어져. 이 시커먼 밤에 불 켤 라이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어딘 줄 알고 어떻게 막습니까? 그냥 막고 물방울 막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날 밝을 때까지. 날이 밝은 동안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잘 보수를 해놔야 밤이 도래했을 때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금 하는 설명들이 비유라는 걸 알아들으시죠? 우리에게 영적인 밤이 도래를 하면요, 온갖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네 옛날에 잘했잖아. 요 한 번만 더 해봐. 아,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짜릿할기라. 제가 해봤다는 건 아니고 영화보이 극하대. 뭐 허영가로 해갖고 하니까 막 하대. 야, 옛날 생각 안 나나? 한만 해봐! 하는 밤의 시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요것도 술 먹고 개 낸다 하잖아요. 우리 토해내고 누구하고 싸우고 그래가 어디 큰 집에 갔다가 이제 나왔어. 정신을 좀 차리가 살라 하는데 또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밤이란 어떤 건데? 유혹과 탐욕과 빠져듦과 몰락함의 시기인 거죠. 바로 그때 나를 보호하려면 내가 낮 동안, 지금 이런 낮 동안 수녀님이 시편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을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안에 마음이 기쁠 때 여러분은 그런 일을 활기차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걸 먼저 이해한 사람한테 다가가서 물어보기도. 이봐라, 또 열린다 이거. 우리에게 낮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동안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밤이 다가올 때 그 영혼이 무언가에 공격당하거나 상처 입거나 뺏기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 잘린 분도 많이 봤고요, 팔이 없는 분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다른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영혼을 빼앗기면요, 여러분 뭘로 살아갈래요? 제가 이 난리 북새통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 영을 살리려고, 영혼을 구해보려고, 한 영혼이라도 구해보려고. 자, 여기에서 여담 한마디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아까 미사드리기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 번호로 누가 연락을 해주면 좋겠다 해갖고 그 번호로 연락을 드렸더니 10년 동안 결별한 자매님이 제 유튜브 강의를 듣고 이제 화해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고마운 나머지 어떻게 하면 신부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저한테 묻습니다. 뭘 도와달라 할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저한테는 기쁨인 거죠. 그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물론 앞으로 고난이 많을 겁니다. 많겠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10년 동안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래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화해를 했는데 앞으로 어려움이 많겠죠. 하지만 그 자매는 낮이 있는 곳으로 자신을 옮겨놓을 줄 알았던 거죠.
낮이라는 가르침이 있는 곳으로 자기를 옮겨놔서 그 낮 동안에 계속 머물면서 꾸준히 가르침을 자기 안으로 이렇게 모아들이니까 그게 결국 자기를 형성해버린 거예요. 나라는 자신 약하고 나약하고 조그만 그 거리낌에도 금방 짜증을 내고 갈라서고 헤어지고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 움직임에서 이제는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다시 살리려고 노력하는 움직임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음을 한번 봅시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자, 그 밤은 예수님 때는 어떻게 다가왔느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분만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던 제자들이었어요. 뭘 해도 무슨 고민거리가 생기거나 바리사이 학파들이 무슨 계략을 쓰고 획책을 쓰더라도 이분하고만 있으면 이분의 지혜로 그걸 방어해낼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겠죠. 헌데 밤이 도래를 한 거예요. 제자들로서 미치고 발딱 뛸 일이지. 아니, 나는 이분이 왕좌에 앉을 줄 알았어. 왜 제버대의 두 아들 기억나죠? 제버대의 엄마가 왔고, 그죠? 그 두 아들들의 엄마가 와서, 우리 주님요, 당시요, 나중에, 으리으리으리 한 그 왕좌에 앉을 때, 우리 아들내미 둘이 좀, 오른쪽, 왼쪽에 좀 앉아줘서, 좀 해서 재줘서, 우리 어머니도 잘한 거 있잖아. 어? 요새는 잘 못한다. 옛날에 하던 거, 치마 바람 있잖아. 쌤이요, 우리 아 좀 잘 봐줘서 에헤 에헤 감 쌤이요 으허 감서 받는다 또 허형봉투 쌤이 갑디다 그래 한번 받아마 반 전체 50명 있는데 가 얼굴이 이따 시원하게 보이는데 보름달 맹키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제베대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그죠? 저 아들 좀 잘 봐달라고. 근데 그분이 가서 앉은 왕좌라는 곳은 바로 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영원히 다스릴 줄 알았는데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기름 부은 왕이라 갖고 다윗의 영에 솔로몬의 영광을 입을 줄 알고 저 대국 요구에는 그 주교자 성당이 두 개 있습니다. 계산 성당 같은 의리의리한 성당이나 아니면 범어대 성당 같은 거대한 성당을 짓고 그 안에 딱 이래 주인으로 있을 줄 알았는데 에악 죽었네. 죽어붙는 기라. 그것도 가장 처절하고 비참하게 죽어붙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 뭐 했을 것 같아요? 덜덜덜덜덜덜 떨며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못 이가. 극하다가 오순절이 됐잖아요. 에? 제자들 다락방에 못 있었어요. 겁이 나가. 우리 이제 왜하노? 우리 이제 뭐 먹고 사노? 아이고 씨 예수님 괜히 따라간다 해갖고 내가 씨 어부 하던 일도 버리고 했는데 야 나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복음에 나눈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어? 야, 나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배도 고프고. 어? 믿었던 예수님은 떠나고 없고. 우리도 갈랍니다. 하고 제자를 따라가지. 바로 거기서 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가르침을 전하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동안이 낮이니까 기회가 있는 동안 열심히 빼앗어서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쓰인다. 여러분이 언제 힘들 때 저한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대. 당연히 없겠지. 정신 하나도 없게 만들거든 제가. 근데 꼭 필요한 순간에 제가 했던 말이 떠오른대요. 그럴 끼라. 오늘 수업 이렇게 한참 듣고 나서 이제 형제님들 중에 한 누가 유혹하러 쓰고 와. 어? 아이 보이소 베드로 형제 내 요거 구해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놀아 보이시다 카마 그때 내가 가르친 게 딱 떠오르는 기라. 뭐야 마시무님이 그랬는데 할까 말까. 차라리 몰랐으면 매를 덜 맞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알면서 실천을 하니 가중처벌법의 만념에 걸려듭니다. 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안 배우는 게 장땡인데 그래 자랐고. 주무시러 갈게 내. 지금 들으면 다 손해라. 나중에 그것 떠오르면 양심이 막 불편해.
술라도 한 잔 기분 좋게 걸치고 기분 좋은 참에 어? 자, 주량 좀 넘어갔고 한 병 그 넘어가 이제 두 병 반째 넘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말이 툭 떠올랐구마. 아, 그때만큼 또 내만큼 원망스러운 사람도 없었기다. 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당신의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땅에 침을 뱉고 와! 빼! 그것으로 진흙을 깨.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의 눈에 바릅니다. 왜요? 왜? 죽어있던 소녀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한 일이라고는 그 침 뱉지도 않았어. 침 뱉으면 큰일 났기라 그죠? 그거 갖고는 이거 한마디 했습니다. 탈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걔도 안 일한다 오늘. 자, 농담이고. 한마디만 했는데 죽어있던 소녀가 깨어났습니다. 다른 케이스 들어볼까요? 백인 대장이 찾아왔어요. 백인 대장이 찾아와가지고 스승님이요, 내 노예가 하나 있는데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나아깁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 가서 나 사줄게. 언제 언제요 주님? 저는 이교인이고 이방인이고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랬기네 당신 같은 분이 우리 동네에 오마 당신이 들을 충분히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러고 저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알아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고저 한 말씀만 해주소. 그걸로 족합니다. 내 밑에도 사람이 있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니까 당신은 그보다 위대한 세상의 왕이시니까 나라 하면 땅이 낫겠지. 뭔 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이때는 아멘 맞아요. 그래서 그 백인 대장이 당시 그 자신의 그 태도로 자신의 그 처신으로 아멘을 외친 거예요. 예수님한테 의지적인 동의를 한 거죠. 오케이 예수님 그냥 그래만 해주소. 아, 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동네 돌아다니며 본 적이 없다. 내가 천주교 신자인데 천주교 신자라 해갖고 만나고 나름 열심히 하는 신자 다 만나봤는데 이 불교 신자만큼 열심히 한 사람 못 봤다. 오케이 가라. 그 순간 종이 나와 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예수님은 뭔가를 하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눈이 먼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이에게는 침도 뱉고 그걸 개는 수고도 마다 않고 거기에다 그걸 눈에까지 발라줍니다. 왜? Why? 뭐 땜시? 왜냐하면 한 사람의 치유는 그가 느끼게끔 다가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 중요한데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 권능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신 겁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중소기업 사장이 외국인 노동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죽어도 뭐 할기라. 그냥 욕이나 할 줄 알고 가들이 나중에 10년 지나 한국에서 배운 말들을 야이 새끼야 합니다. 왜? 24시간을 그 말만 들어왔거든. 희할마 막 합니다. 막 자기가 든 중소기업 사장조차 자기 그 쪼매난 그 기업 안에서 일하는 그 밑에 사람들을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다가서기 힘들어하는데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인간 가운데에서도 낮은 이에 속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합당한 수단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방식과 형태라는 거죠. 왜?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신앙이라는 걸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신앙이라는 걸 그냥 단순히 고상한 어떤 것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체조배 우야만 드자라꼬. 언제 설거지를 우야마 드자라꼬를 연구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설거지를 더 기쁘고 충만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지를 연구할 줄 알아야죠. 성당에서 3시간 성체조배 하지 말고 그 3시간의 성체조배 노력을
내가 직접 맞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쏟을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줄 알아야죠. 제가 왜 여기를 소중히 여기는지 아시겠죠? 빵을 주니까. 여기 와야만 치즈 스틱을 맛볼 수가 있어. 성모울 다리를 와야만 그 성모울 다리에서 갓 구워 나오는 그 뜨끈뜨끈한 그걸 맛볼 수가 그게 아니고 까무잖아요. 흐름 끝이 말락하긴 해. 자, 여러분들에게 다가서야 여러분들의 삶을 느낄 수가 있고 제가 그런 수고를 해봐야 이 빗길을 뚫고 운전을 해보면서 그런 수고를 해봐야 그 안에서 실제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저는 오면서도 묵상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데에도 빗길을 뚫어가면서 운전을 해야 먹고 사는지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오면 되지만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걸 해야 겨우 자녀들 학비도 내고 학원비도 내고 등록금도 내는 게야. 그런데 그런 자기 부모님의 세대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젊은이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다가서 본 적이 없거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가서십니다. 그들이 느끼게끔, 그들이 체험하게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개어서 그 사람, 장님에게는 눈에 진흙을 바르는 체험을 시켜주시고 귀머거리에는 뭐 해주신 줄 아세요? 침 발라가지고 귓구멍에다 집어넣었습니다. 말 못하는 이에게는 침 발라가지고 혀에다가 손가락을 대주셨어요. 왜? 고대로부터 침은 치유의 효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내 등근지럽다 카마 이스 봐라 파 해가지고 등에 쳐들어가 카마 나는 더럽다 에이 할매 더럽다 이렇게 해도 그래 한번 하고 나면 시원했어요. 사랑인 거지. 근데 실제 침 안에는 소독의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물론 지나치게 더러운 침이면 안 되겠지. 담배 뿜뿜 피고 막 타르하고 니코틴하고 오만상 끼는 그 침 뿜 하마 하기야 그 카면 살충 효과가 더 뛰어나 싶다. 안 죽는 벌레가 없겠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에 직접 진흙을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이라는 말은 파견된 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를 실로암 못으로 보냈다는 의미는 파견을 시켰다는 겁니다. 눈머니에게 눈을 치유하는 당신의 은총을 입히시고 실로암 못으로 보내신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못 믿겠심더 캐스머 왜 됐을까요? 안 일어났겠죠? 안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한 사람의 의지적인 응답을 원하십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는 그 사람이 거기에 다가오게끔 하세요. 안 다가오면 소용없는 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냥 초대만 일어난다고 구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법은 죽어도 없어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든 움직임은 부르심과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우리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훌륭한 남편으로 훌륭한 아내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예 그렇게 한번 해볼랍니다 해야 응답이 되는 거지 아이고 신부님 옷에 그래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캐뿜아 그 훌륭한 부르심은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럼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겠지. 근데 여러분 기회라는 건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느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는 주시겠지만 그 기회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릅니다. 우리 하영수 사장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밖에 나가 있는 형제한테 전화해갖고 야야 네 여 좀 없나 내가 네 보살펴줄게 초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 초대를 거절했을 때 그 다음 초대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초대하는 사람의 선함에 달린 문제입니다. 초대하는 사람의 안타까움과 걱정과 염려와 선함에 달린 문제죠. 그러는 통에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초대했던 건 여기에 그 사람을 보듬을 만한 남은 자리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그 초대는 그가 거절한 그 초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음 사람에게 가겠죠. 그 다음 후보자에게. 일단은 내가 가장 먼저 그를 간주하고 있었는데 그가 거절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후보자에게 그 초대가 갑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후보자가 그 자리를 꿰차버렸을 때 이제 그에게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자 다 부르고 계십니다. 제때제때 응답을 하셔야 그 응답에 상응하는 존재로 내가 탈바꿈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응답을 거절해버릴 때 그 자리는 누군가가 반드시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시고 그가 가서 씻고 그제서야 앞을 보게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구원을 체험한 이는 구원을 나에게 수여해 주신 분을 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체험을 다른 이들에게 시켜주는 이가 되셔야 돼요. 물론 아직까지는 여러분 스스로 먼저 그 구원을 체험하실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체험을 하셨더라면 이제 남은 생의 노력들을 다 쏟아서 다른 이에게 여러분이 체험한 것을 체험시키도록 노력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그러니까 수업의 진도를 좀 위쪽으로 맞추는 게 낫겠어. 위쪽 분들은 지금 다 자. 자, 이웃 사람들이 자 이제 이웃 사람들이라는 건 자신이 늘 안락함을 추구해 왔던 사람들,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은 아니었던 사람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구해볼 생각이나 도움을 줄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그냥 옆불댁에서 쳐다보면서 아이고 안 됐다 하던 사람들. 여러분 대놓고 얘기할게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은 영적인 장님의 환경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장님의 환경으로 인해서 불운한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적지 않죠. 그러면 이웃 사람들은 누굴까요? 지금 성당 안에 자기 스스로는 잘 산다고 하면서 성지순례 갈 생각이나 짜고 행사 치레나 할 생각이나 하고 그 행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자신의 영예가 돌아올까를 계산 때리고 있는 그냥 99마리의 양들하고만 놀 생각만 하는 그런 이웃들을 말합니다. 자, 이제 그 이웃들의 시선을 한번 볼까요? 장님은 더 이상 장님이 아니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더 이상 옛날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물론 옛날의 악습에서 완전히 떨어졌다고는 하지 맙시다. 아직도 술 좋아할 수 있고 아직도 뭐 유혹에 젖어들 수 있고 아직도 뭐 좀 물러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확연히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분명히. 안 가면 여 앉아 같이 살지도 않는다. 내가 왕년에 뭐 하던 놈인데 내가 여 앉아갖고 이래 의자 앉아갖고 저 앞에 기때기 쉐파란 놈 얘기나 듣고 앉았겠노. 아니지네. 듣고 싶은 말 있으면 좀 듣다가 듣기 싫은 말 있으면 앞에 나가고 멱살 잡고 한때 후두로 치던 내 그런 성깔이 있는 사람인데 너 지금 참고 앉아있는 기라 고맙습니다. 우리 하윤 사장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내 책 읽다 보이게 돼서 등떨이가 슴뜩하더라. 왕년에 꽤나 날리셨더만. 자, 농담이고. 내 때리지 마세요. 기분 나쁜 소리였다고. 자, 이웃 사람들 있죠. 그 교만한 사람들. 자신에게는 별다른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은 늘 평온한 상태. 하지만 제가 얘기하기로는 미적지근한 상태에 늘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한번 시기 차가워보면 다시는 그 길로 안 가려고 들거든요. 근데 이게 미적지근하면 천천히 식다가 훅 가는 길이야 그냥.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오니들. 자, 거지라는 존재는 어떤 거죠? 늘 구걸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랑을 늘 땡겨와야만 먹고 사는 존재들이죠. 흔히들 아내와 남편이 있을 때 자, 이건 하나의 그냥 예시예요. 예시. 이런 케이스를 한번 간주해 봅시다. 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 측에서 문제가 계속 생겨. 여자는 잠깐 그 남자의 그 잘생긴 얼굴과 그 남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력과 이런 것만 보고 결혼을 했더니 이 남자가 결혼하고 난 직후부터 계속 문제를 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내 궁시렁거리고 씹고 욕하고 속으로 불평불만을 엄청 살아면서, 그러니까 엄청 해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어떤 배경이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바로 이 소경이었던 거예요. 소경. 태어나면서부터 소경. 불운한 과거사를 엄청 실이 지니고 있는 겁니다.
성적으로도 친척한테 학대당해오고 부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해오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자수성가해가지고 돈은 좀 벌고 인물은 좀 있어갖고 이제 여자를 만나 사는데 옛날에 그런 지녀오던 성깔머리를 참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결혼해온 자기 여자가 되어버린 여자에게 끊임없이 그걸 풀고 앉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끊임없이 그거에 불만스럽고 불만족스럽고 그 자기는 왜냐하면 자기는 온순한 환경, 부모님도 좋고 환경도 좋고 별다른 탈도 없었고 그냥 유순하게 살다가 한 남자 만났는데 아, 막 이 남자가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이 여자는 욕을 시기시기 하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물론 그런 기적은 잘 일어나진 않아요.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일어났다 칩시다. 이 남자가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삶을 뒤바꿔버립니다. 예전에는 장님이었는데 그리고 거지였어요. 거지란 어떤 존재? 구걸하는 존재. 이 여자가 끊임없이 쏟아주는 사랑만을 먹어야 겨우겨우 사는 존재였는데 그 구걸하던 거지가 눈을 뜨고 이제 사랑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이 아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도로 뭐랄까요? 기분 나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쥐가 뭔데 전에는 거지였는데 전에는 내가 밥이나 새끼 챙겨주면 밥 먹고 댕길까 하던 남자가 하고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역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공이 하나도 없는 여자인 거예요. 심지어는 남이 잘 되는 것도 시기하는 그런 여자인 거죠. 지금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을까요? 이 남자가 잘 도는, 그러니까 회개하는 케이스가 없어. 그리고 이 여자가 그걸 참아 견디면서 살아오기 전에 벌써 헤어지고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본 이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애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증언을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못 믿어해요.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맞는데도 그 사람 아니라고 하는 사람까지 나오는 거야. 사람이 쉽게 안 변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죠. 하지만 안 변하느냐? 아예 변합니다. 그 변함을 위해서 사제가 존재를 하고 예언자가 존재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행여 변할까봐.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변할까봐. 그 하나의 신락 같은 희망을 간직하고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변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은 그걸 믿어야 돼요. 특히나 이 공동체는 그걸 더 믿어야 됩니다. 여긴 변한 사람이 많잖아. 네, 아멘. 자는 사람도 많고. 자, 농담이에요. 변합니다. 변해요. 절대로 희망을 저버리지 마세요. 아멘. 제발 부탁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저 사람만큼은 안 될 것 같다 싶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간직하고 계셔 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 이 장님이었던 사람, 전에는 거지였던 사람이 와서 나요 라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함을 알리기 위한 거죠. 그걸 보통은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근데 이게 이 신앙적인 간증을 하는 사람이 요새는 거의 없고 전부 다 저 다단계 가서 간증하더만. 그 간증 들어보면 이래. 옛날에 내가 가난하게 살 때는 우리 부모님한테 뭐 이런 거나 해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내가 이 다단계를 하고 난 뒤에 내가 무슨 몬드 캘리포니아 아몬드 영양 많은 알칼리성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뒤로부터는 아, 나 부모님한테 드디어 스포츠카를 사드릴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간증들. 여러분,
그런 간증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실제적인 간증을 하는 대상으로 일단 나 자신이 변해야겠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간증이 바로 저입니다. 저. 여놈. 여 몸 어떻게 생기잖아요. 옛날에 저도 한따까리하게 생겼죠. 맞아요. 못됐었어요. 여놈이 아닙니다. 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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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됐었어요. 여분이 옛날에 여놈이었어. 이놈 씻겠다니까. 저 욕심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과자를 형 하나 받고 저 하나 받잖아요. 뜨뜨뜨 못 봅니다. 와, 형 끝 좀 달락하려고. 달락하면 형이 또 죽어도 형 착해. 나 물어 가거든 동생 있게 또. 그런 아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 기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분만 만나면 돼요. 이분만 제대로 만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분을 저 위에 찬란한 광채 후광에서만 만나려 그래. 오로라에서만 만나려 그래. 아니요, 십자가에서 만나야 된다. 십자가에서. 볼리비아에서 숱한 죽음의 체험을 통해서 제가 헌신하고 난 뒤에 다가오는 그들의 기쁨을 통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전에 받은 그 전화의 그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그 보상을 100배, 1000배로 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 아닙니까? 한 남자가 마누라 두드려 패다가 적어도 안 패 이제.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딴 게 복음이 아니에요. 누가 100만 원 벌었다? 아니 100만 원, 돈도 아니구나 어새는. 누가 100억을 벌었다 칩시다. 저는요, 당장 걱정부터 합니다. 뭘? 그 사람 영혼을요.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100만 원이 생긴, 100억 원이 생긴 거예요. 없던 수중에. 과연 그 사람이 올바른 정신으로 그 100억 원을 하느님 뜻에 맞게 쓸까? 천지. 하느님이 안 줘요. 다른 존재가 준 거지. 예수님한테, 야, 내한테 무릎만 꿇어라. 이거 다 내 거거든. 니한테 줄게. 쪼매만 띄줘도 니 좋아 죽을라 할걸. 무릎만 꿇어라. 하니까 그 앞에 무릎 꿇는 존재들이 많은 거예요. 막 로또 끌고 뭐 요새는 또 비트코인 하다가 비트코인 했다가 또 그 다음 뭐 하겠노? 몰라 뭘 할지. 희한해. 엄마한테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극 하다가 마음대로 일 안 풀리게 뭐 자살한다 개쌌지. 영혼을 어디까지 극단으로 몰아붙이는 겁니까 도대체? 적당히 한 멈출 줄 알아야지. 자,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그들이 묻게 됩니다. 궁금할 테니까. 그러니 그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 여기서 우리가 취합할 수 있는 건 그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딴 거는 그 사람한테 적합했던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장님,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에게 적합한 거니까 예수님이 그 적합한 걸 주신 것뿐이에요. 이 그 사람의 대답 가운데 핵심 대답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입니다 로 끝나요. 근데 궁금하니까 일단 얘기는 해주겠죠. 자, 딴 사람들은 장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진흙을 개서 바를 이유도 실로암에 가서 씻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에 일단 들어는 보겠지.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압축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켰다. 시켜서 했다. 하니 되더라. 끝. 예수님은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 억지로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 이제 그들이 적어도 이게 생겨났습니다. 뭐? 그 사람이 어디 있어? 전에는 그들이 그 사람을 안 찾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훌륭한 복음이 선포가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1차적인 호기심. 그걸로 그 장님은 복음 선포자가 된 겁니다. 마치 제가 이제 평화방송에 가서 내가 어느 날요 무슨 빵을 하나 먹었는데 아 그전까지 내 배가 살살이 촐촐하던 그 배가 그 빵을 한 개 먹고 두 개 먹자마자 우르륵 배가 욱 부릉기라. 우와 알고 보니 그 빵이 성모울타리 빵이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 한날 우리 승남 앞에 팔던데 하고 가 사는 기라.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죠. 예수님에 대한 그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선포라는 걸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아, 아마 제가 명동성당 가 있긴 해. 뭐 방송 촬영한다고 명동성당 가 명동 그 거리에 누가 포장마차 떡 해놓고 앉아 마이크 쥐고 있더라. 뭐 예수 전당 불신 지옥 666 숫자 받지 마시오. 바코드 이렇게 이마에 받지 말고 카우 막 주주주주 대고 앉았더라. 그게 아니고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한 어떤 변화, 그 실제적인 변화가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났나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호기심을 야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몰랐어요. 눈을 감은 동안에 치유를 받았고 눈을 뜨고 나니 그분은 어디 계신지 없고 일단 그분의 존재는 느꼈지만 그분을 확실히 만난 적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현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처지입니다. 우리는 눈이 다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눈이 다친 상태에서 만나니까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일단 그분이 나한테 한 좋은 말에 따라서 그대로 실천을 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요거 재밌는 건데 아니 아멘 자꾸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우리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소리와 지시사항을 듣겠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눈을 감았다는 말이 지금 이 눈을 감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눈을 감았다는 게 아니고 영혼의 눈을 닫은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헌데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삶의 방향을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속는 셈 치고 거기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 했더니 나중엔 내가 눈을 뜨더라는 거죠. 영혼의 눈을 뜨고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죄스러운 삶을 피하고 악습에서 벗어나고 선한 습관을 자꾸 쌓는 그런 움직임에 가담할 수 있게 돼서 다시 옛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지. 왜냐하면 그가 누구였던 간에 그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는 모릅니다. 누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줬는지. 하지만 눈을 뜬 것만큼은 사실이죠. 자, 이제 바리사이들이 개입을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에는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이제는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바리사이들이라는 것은 누룩의 총체, 그러니까 위선, 거짓된 선, 허영심, 교만, 권력, 이런 것의 총체적인 그룹과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은 그래도 순진하기나 해. 자기들이 잘 몰라서 선도 악도 저지르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다고 하면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예수님은 다른 이의 발을 씻어주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안다면서 그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나는 주교님하고 사진도 찍었지 하는 사람들인 거죠. 감 잡히세요? 감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면 어쩔 수 없고 오늘 전 요 위쪽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위쪽에 실제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교만함에 대적해 본 사람들, 자기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상당히 올라왔는데 그 올라왔을 때 자기가 맞는 것이 조력의 손길이 아니고 색다른 도전의 손길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본당 안에서 이제 아이고 이런 봉사의 기쁨이 있구나 하고 봉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봉사단체 안에서 만나는 이들이라고는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 자기가 이미 누린 기득권을 선점한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제 갓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하고 막 얕보고 깔보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쯤 하면 알아들어야지. 자, 그래서 그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원래 예수님하고 만나 다시 만나게 해서 아니면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아는 이들이라면
그 이제 금방 눈을 뜬 그 사람을 잘 가르치고 도와주고 옷도 새로 갈아입히고 그렇게 준비를 시켜야 합당한 일인데 그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더 위험한 이들,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사이들은 그때부터 그를 어떻게 할까요?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이라고는 추구도 안 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 엘리베이터 누르는 거. 그죠? 그것마저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 누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난리 난 거지. 안식일 날 치료 행위를 해. 돌았지 이게. 난리 난 거예요. 바리사이들이.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다시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자, 사람들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을 했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눈에 진흙을 개서 바르고 그렇게 가서 씻었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습니다. 호기심을 채웠어요. 사람들은. 아 그랬구나.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궁금하게 됩니다. 그 사람 자기도 만나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비슷한 일이 이제 바리사이에게서 일어납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굉장히 미묘한 영적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인간의 위험이라는 것이 촛불이 위험합니까? 아니면 장작불이 위험합니까? 장작불이 위험하죠. 왜? 더 뜨겁잖아. 어떻게 알 수 있죠? 가까이 가보면 알지. 바보 인담이야. 촛불이야. 가까이 가갖고 눈앞에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쳐다봐도 크게 뜨겁지 않아. 근데 장작불이 화 우리 옛날에 아들 신학교 한다고 막 캠프파이어 막 당닭장 쌓아놓고 불 싸질러 보마 교사들이 깜짝깜짝 놀래. 그만이 뜨거울 줄 몰랐거든. 우린 압니다. 직감하죠. 근데 영적인 위험성은 어떻게 분별할까요? 몰라요. 사람들이 더 위험한데 더 다가가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감각기관이 없는 기야. 감 잡으세요. 이게 몸으로 다가오는 뜨거운 열기면 절대로 모닥불을 근처에 안 갈 깁니다. 왜? 뜨거워가 자기가 못 견디거든. 근데 양심이란 건 어떤 걸까요? 굳어지고 훈련되는 거예요. 잠깐만 지금 몇 시고? 쉬자. 쉽시다. 네. 10분 쉽시다. 너무 오랬다. 그렇게 막 잔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영적인 뜨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테니까 10분 쉬고 돌아옵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